자, 김태성 이사님은 또 차전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참 2차전지가 잘 가는 듯 하는데 항상 불안불안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에는 뭔가 좀 균열이 생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2차전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사님. 네, 일단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그룹 혹은 최근에 이제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는 LS그룹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우선 보유한 가격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변동성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보다는 시기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제 그리고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또 매매를 하셨다가 물리신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이제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오늘 이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가 장 후반부에 좀 밀릴 때 시장의 낙폭이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밀려서 지수가 반응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못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 가격적인 변동을 좀 이용해서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을 하고자 다른 업종이라든지 다른 기업에서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 외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양극재 쪽에서 그러니까 2차전지 안에서 이제 순환마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분리막 쪽이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은 강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그리고 분리막으로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에만 너무 좀 집중을 해 있는 상태이고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기술력에 앞서 있는 뭐 일본이라든지 이러한 일본에 있는 기업들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장기 공급 계약들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만약 2차전지 순환매를 노려서 그 안에서 그동안에 소외받았고 덜 오른 그러한 분야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2차전지 안에서도 또 다음 차례를 기다릴 수 있는 이 업종이나 이 세부 섹터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분리막 관련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그럼 분리막 관련 종목들을 좀 체크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은 지난 7월 5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오늘 한 번 더 조금은 더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사실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분리막 전문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WCP가 이제 중소형 기업 단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규모가 큰 기업은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WCP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발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발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SK 온의 매출 비중이 지금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배터리 셀 3사하면 가장 많이 안 오른 쪽이 SK 이노베이션일 수밖에 없어요. SK 온은 또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SK 온을 본다면 SK 이노베이션을 좀 봐야 하는데 뭐 그동안에 뭐 노이즈도 좀 있었고 주가의 부침도 있었으나 최근 들어 보면 가장 또 상승 탄력이 높은 쪽이 SK 이노베이션, SK 온을 품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에 SK 온 같은 경우에는 수주발주가 이제 접수가 되면 스팟으로 좀 생산하는 듯한 뉘앙스가 많았었거든요. 계속 꾸준히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는 SK 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산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꾸준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또 확인해 준 것이 오늘 이 계약 공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SK 온으로부터 5년 동안에 이제 분리막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었죠. 아무래도 이제 이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자세한 금액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장기간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을 봐서는 SK온의 지금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만드는 분리막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SK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도 이 북미 기업과 장기 계약을 또 공급했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확실하게 나아지는 이제 하반기 실적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덜 올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분리막 기업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일본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우위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았지만 지금 양극재 기업들의 변동성이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SK아이테크놀로지가 또 단기 시세가 현 구간에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분리막 관련 종목 중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SK아이테크놀로지, 뭐 분리막 관련 종목들이 국내에 몇 개가 없지만 그중에서도 살펴봐야 할 종목으로 또 7월 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도 꽤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SK아이테크놀로지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 2차전지, 2차전지와 관련돼서 살펴봐야 할 종목을 저희가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희 고문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고문님께서는 2차전지 지금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가요? 일단 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내일 오전에 또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또 대형주들이 또 못 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또 그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하여튼 뭔가 느낌은 이제 꼬였다, 꺾였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건 뭐 단기 트레이딩 외에는 크게 대안이 없다. 사서 기다리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공매도 해소, 그다음에 차익 실현 욕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기서 한번 종목을 찾아보다면 전 PNT라는 종목을 한번 PNT요? 살펴봤는데 분리막 쪽 종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고르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회사가 2차전지 분리막 동박 관련 생산 설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보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다 그래서 이게 확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안 좋게 나온 게 워낙 좋게 나올 걸 기대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2분기 영업이익이 230억 정도 나오거든요. 1분기에 173억이었는데 그거보다 많이 나와요. 하지만은 컨센서스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보니까 일부 매출의 지연. 실현, 뭐,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잡힐 것들이 3분기나 4분기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실현에 대한 지연이 2분기 실적을 일시적으로 좀 안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하반기에는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2차 관련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지금 나와서 공장 증설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2분기 생산, 하반기 생산 들어가는데 여기에 수주가 계속 될 것으로 얘기가 원료나 2차전지 관련 주들의 네. 그 상황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쪽의 실적 그거의 여해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고객도 다변하고 있다는 회사의 설명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상당히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봐서 작년 영업이익이 778억이 나왔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000억이 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 실적이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쁘지 않. 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여기 저도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고 전체적으로는 2차 시황이 뭔가 모르게 좀 조정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렇게 돼야 또 시장 자체가 왜곡되지 않고 올라가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느 선에서 가서는 분명히 대량으로 터지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차트를 지나서 분명히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에 따라서 이게 꼭지에서 대량으로 터지고 꺾이는 모습들을 항상 봐왔거든요.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조심하자라는 선에서 목표가는 9만 원까지 설정을 하지만 이것은 솔저가도 일단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솔저가 한 6만 8천 원. 이게 올라가다 한번 물림목 받고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거기까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일단 위에 거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개인적으로는 한 6만 8천 원까지 좀 보고 손절가 라인을 정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